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6일 전,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참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있던 옥합 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나흘 후에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고 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과거에 다 용서해 줬던 것을 저들이 은혜를 알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좋아한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좋아한다 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은 나를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좋아한다. 반면에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의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 사랑이에요.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좋아한다고 하는 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 나를 좋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배반하고 나가면 아,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엄청 힘들 거야 힘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없어도 너는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자꾸 꺾어서 자기가 갖고 와요. 근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물을 주고 자꾸 갖고요. 여러분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다 좋아해.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여기 나무들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자꾸 가꿔요. 물도 줘보고 지나가다 아이고 여기 물이 없는구나 그럼 자기가 물을 떠다 줘요. 근데 이런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으면 아 이거 좋다 요 한 송이 내가 꺾어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 마을 교회가 좋아서 왔어. 그러다가 자기 어떤 욕구가 안 채워지면 교회를 떠나요. 이게 뭐냐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우리 예수 마을 교회 오는 성도들이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 마을 교회 오는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봉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사랑인 줄 압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분이 있어요. 막 넌 이렇게 자라야 돼, 이렇게 자라야 돼. 하나님이 걔는 걔 나름대로 잘하게 다 탤런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냥 부모가 얘를 완전히 세뇌시켜갖고 가둬놔 버려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5명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사람들에게 개성이 있고요. 나름대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못하고 부모님의 틀 안에 모든 걸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걸 그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희생해서 걔가 좋아하는 거, 걔가 행복해하는 걸 좀 생각하세요. 어지간히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여인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표현을 최고로 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루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그 향유를 만들어내는 꽃과 나무의 그 나드라는 나무의 그 꽃과 뿌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향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라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랫동안 걸쳐서 옥합에다가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야지 하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전부를 거기다가 비축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재산이에요. 모든 재산을 모아놨던 건데 이 진귀한 나드 옥합에 들어있는 향수를, 향유를 예수님에게 한 번에 깨트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일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모아놨던 것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값진 것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랑은 계산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헌신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를 위해서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그와 함께 밤새도록 얘기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해도 낭비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꾸 계산하고 따지면 성질나요. 그리고 자꾸 열받아요.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딸을 시집 보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세 살고 있던 걸 빼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고 월세로 갔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수에 지나치게 딸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그 엄마가 울어. 그 왜 우느냐 그랬더니 딸한테 잘해서 못 보냈다고. 물론 내가 보기에는 잘해서 보내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집의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 나게 해서 보낸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죠. 뭘 많이 해갖고 가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행복이지. 무슨 뭘 해갖고 옵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저도 가난했지만 제 아내도 가난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해볼 거 없다고. 개척교회 뭐 방도 없는데 뭐 사무실 겸 방인데 뭐 쓰는 거 그대로 쓰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그날 목욕만 하고 와라 그랬죠. 그냥 와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데려오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그렇게 뭐 필요하냐. 두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 내가 그랬다 그 말이야. 내가. 아, 그런데 제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다 해오는 거예요. 장롱도 해오고 이불도 해오고 다 해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왔냐 그랬더니 그래도 해올 건 빚내서라도 해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그 사람에게 요구한 거 없어요. 그 사람만을 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야.
그래도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없는 것이라도 주고 싶은 게 사랑이야. 근데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허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하고 내 재능을 드린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닌 거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도 하나님께 쏟고 내 뜻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적당한 게 아니에요. 최고로 하라는 거예요. 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부부간에도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최고로 그 남자를 사랑해야지 이 남자 빼놓고 옆집 아저씨 사랑하면 맞아요, 혼나요. 우리 인생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발에 먼지가 묻은 것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다가 그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요즘에 물티슈가 있으면 물티슈로 닦았겠지만 거기에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닦아드릴 만한 게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자기의 머리털로다가 발을 닦아드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최고의 겸손함으로 사랑을 표현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차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이따금씩 아내가 남편한테 묻기를 당신 나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은 차선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내로서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 이래야 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요즘에는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는 이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합니까? 생선을 사랑합니까? 네?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합니까? 생선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랑은 내 것을 희생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하지요. 부부간에 사랑하지요. 어렵죠?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으려고 합니까? 주려고 합니까? 주려고 합니까? 받으려고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사랑은 주는데 그냥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희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에는 웃음이 있어요. 좋다는 건 웃음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된 사랑에는 희생과 아픔이 따라가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로 사랑을 배워 갖고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서 싸울 일이 없어질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도 괜찮아. 이것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있어? 뭐 해주는 거 있다고 소리쳐? 뭐 해주는 것도 없이 큰 소리치기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좋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는 희생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그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대륙의 전도의 책임자로서 선교를 하는데 젊은 두 사람이 와서 우리도 중국의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선교사 후보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중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해외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 후보자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갑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또 한 선교사 후보생한테는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저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했고 한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써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그런 동기를 위해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이 당신을 그 사역을 이겨낼 만한 당신을 견디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단지 한 가지 동기는 뭐라고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이다. 그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꾸 결혼하고도 이혼하는 게 좋아서 결혼하거든.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해서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저 사람을 세워주려고 사랑해서 가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가니까 내 욕구가 안 채워질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바꿔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살다 힘들면 자꾸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좋아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생겨져야 되는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와서는 우리 교인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구성전에서부터 저우같이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70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늘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대. 성경을 통독하는데 요즘에는 그 말씀이 그냥 완전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적응하기가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야단을 치고 뭐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줬고 잘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은 것도 간증할 만큼 되더라. 그분이 사실은 뭐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많은 힘든 일이 있죠. 신앙생활에서 왜 그런 과정이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픔을 이기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세금을 내려고 세금 증서를 떼어다가 이제 신고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그 내용을 보더니 엄마 인간적으로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아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교회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러더래 그 아버지가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서 엄마 복 받은 거에 엄마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 자식아 그랬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교사님이 고생을 하니까 한 사람 와서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에 와서 냄새나고 취약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사역이 좋아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선교 사역이 좋아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충격적으로 대답하는데 누가 이런 거를 좋아서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나와 제 아내는 이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초라한 이 오두막집과 냄새나는 이런 집에 사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의 종들도 좋아서 주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합니다. 세상에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만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일을 찾아다니는 자. 그래서 자기 아픔도 자기 희생도 헌신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 일생에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행복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진실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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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는 거는 그냥 끌려가는 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파도 행복해요. 만족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 매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을 소유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경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 가룟 유다가 펄펄 뜁니다. 야, 이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요. 노동자들이 하루 꼬박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1년치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1년치 돈이란 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부어드리니까 왜 낭비하느냐, 차라리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왜 이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한 일은 장례를 준비한 거다. 내가 며칠 후에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이 유대 나라는 열대 나라니까
3일장을 하다 보면 몸이 썩잖아요. 몸이 썩으니까 몸의 썩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 놓는단 말이에요. 향유와 몰약을. 우리도 그 시골에 살 때 요즘에는 다 뭐 이렇게 영안실에다가 안치하지만 시골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면 방 운목에다가 시신을 모시잖아요. 방 운목에다가 시신을 모이고 이렇게 병풍으로 가립니다. 병풍으로 가리는데 시골 같은 때는 뭐 이 손님들을 다 오면 찌개도 끓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방에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불도 지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불도 떼고 그러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탁 들어가면 저 위에 있는 운목이지만 위에는 거기 열이 잘 안 들여서 찬 곳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름 같은 때는 완전히 사람이 부패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이렇게 병풍을 쳐놓은 밑으로 사람이 부패돼서 흐르는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막 사람 시신 썩는 냄새 나고 부패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향을 많이 꽂잖아요. 뭐 나만 봤어요? 향을 이렇게 뽑잖아요. 이렇게 꼽죠. 그게 뭐냐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지려야 되는데 썩으니까 이걸 썩지 않고 향을 발라주는 거예요. 몰약하고 향유를 발려서 냄새도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내가 나도록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수도 없이 여러 번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곧 죽는다 그래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은혜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마리아만 예수님이 곧 죽는구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고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지금 뭘 준비한 거냐, 나의 장례를 죽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기 전에 이미 향유를 발라준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도 싸구려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향유를 드렸는데 그때 여기서 비난하잖아요. 가롯 유다가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예수님은 잘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전 이걸 보면서 요즘에 한국교회를 한번 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은퇴식을 선포했잖아요. 은퇴식을, 내가 엿새 후에 죽는다고 지금 은퇴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니 저 예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난리를 친다고. 내 이것을 보면서 나도 은퇴 준비를 지금, 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지느냐, 왜 이렇게 지저분해지느냐, 이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욕심. 저도 제 아내하고 요즘에 만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는데 목사의 은퇴를 욕심 때문에 부끄러운 은퇴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유익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사택을 해드리는데 은퇴하는 목사님이 지불 얼마를 해줬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갖고 막 싸움이 나고 뭐 큰 거 해달라 적거 해달라 막 이런 게 나와서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세상 사람들은 직장 생활해서 집 사주는 법 없지 않나? 직장 생활 오래 해가지고 은퇴한다고 집 사주나? 목사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잖아? 우리 목사들도 꼭 뭐 은퇴한다고 집 사줘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말을 해봤어. 그러니까 제 아내도 동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주면서 희생하면서 다 사랑을 보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또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그 반면에 중간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야 가난한 자는 아직도 너희들 속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은 향유가 가득 채워지면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꼭 기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이 뭐냐? 했을 때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헌신.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되느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말은 이 여자의 헌신의 강도만큼, 이 정도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힘든 얘기하면 아 교회가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다. 복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싸구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주방에 가서 봉사해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여선교회를 일하든 남선교회를 일하든지 목장이나 마을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희생을 해도 헌신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헌신을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헌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헌신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다. 적당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를 위한 헌신이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다른 자식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있는 힘을 다하는 최선으로 내 자식을 사랑합니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도 기회 놓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옥합을 끌어안는 걸 좋아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의 헌신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랑에 그 담겨있는 것을 깨트려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의 마지막 이 예수 공동체에 던져준 메시지가 뭐냐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과 나의 사랑의 죽음으로 남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로 존재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의 생명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이 있을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만을 가려려고 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기분대로 쫓아다니고 있죠.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요. 관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 그러나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유대계에서 출교당할까 봐 안 믿는 척하고 몰래 쉬쉬하고 믿는 거죠. 이기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은 내가 아픔이 오고 희생을 당해도 공개적으로 예수 믿어라. 아 근데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유대계에서 출교당하고 내 직업을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데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데,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안 믿는 척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했다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의해서, 내 이기심에 의해서. 근데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어린 아기들 어렸을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신발 공장을 다니면서 본드를 발라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몇백 원씩을 받습니다. 아이를 요즘처럼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길 데가 없어서 애를 업고 가서 일을 합니다. 조금 큰 데는, 컸을 때는 방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엄마가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몇 방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지들끼리 막 놀 때가 됐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가서 그 회사 방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아, 애들이 저 바깥에 철길에서 노는 것 같다고 알려줘요. 그래서는 엄마가 놀래서 뛰어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노는데 한눈 팔아서 열차가 오는 걸 모르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 바로 그 아이가 채서 죽게 되니까 엄마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뛰어가서 그냥 아이 둘을 확 밀어 제끼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 둘은 고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가 죽은 걸 다 봤죠. 근데 이 아이 둘이 커가지고 나중에 어머니 비석 앞에다 글을 새겨놨는데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 짤막한 글씨를 거기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신발 가게에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그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옷 사준 것도 아니고 음식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진짜 사랑의 어머니, 진정된 사랑은 우리 두루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뭐 밥도 먹여주고 돈도 주고 옷도 입혀주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제가 쓴 책 가운데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마지막에 나오는 12가에 나오는 내용이 이건데, 진짜 우리 예수 마을 교회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이런 사랑의 희생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고 이런 분들이 주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 이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나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